아니 그래서요. 네, 뭐 해봐야지. 그래서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노래를 잘해요? 아 저희도 배우고 싶었어요. 어, 예. 근데 솔직히 저는 보컬 레슨을 정확하게 받아본 적은 없어요. 누굴 해주신 적은 있나요? 별로 해준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좀 꺼려져요. 제가 노래를 하면서 제 스스로 터득한 저만의 방법인 건데. 근데 사실. 본인도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네. 근데 나는 가르치는 건 좀 더 쉬운 것 같은데. 그래요? 많이 가르쳤어요, 최영우 씨. 만찬 때 그럼 우리 두 선배님의 어떤 예? 노하우를 좀 전수해 주세요.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네. 역시 호흡이죠. 호흡. 네. 강약 조절이나 네. 소리가 뾰족해지거나 둥그렇게 만들거나 뭐 딱 끊어지거나 이런 것들을 다 호흡으로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노래에서는 역시 호흡이 제일 중요하죠. 소리가 뾰족해지는 걸 어떻게 네. 하는 거예요? 난 이거면은 네. 이게 가성이잖아요. 네. 그럼 되게 퍼져 들리잖아요, 사실. 나나 네. 이렇게 하면은 난 네. 이렇게 하면 소리가 짜군다. 이게 다 호흡 조절을 위해서 생기는 거니까. 잘 가르쳐 주시는데요? 귀에 쏙 들어오는데요? 어, 그래요? 네. 보컬 레슨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럼 저 옆에 풍선이 보여요? 뭐 하는 예. 건가요? 이거는 사실은 그 심폐량이 중요하잖아요. 아, 그렇죠. 심폐량. 뭐 예를 들어서 한 호흡으로 어떤 긴 마디수를 간다거나 왜냐하면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중간에 호흡이 굳이 안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에 들어가게 되면 감정선이 좀 깨지거나 그렇죠. 그래서 좀 이 호흡량과 심폐량이 좀 필요하죠 사실. 일단 그럼 풍선으로 한 번에 확 부는 건가요? 그렇죠. 한 호흡으로 한 호흡이 더 네. 크게 분화가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럼 김태형 선배님부터 한번 좀 보여주세요. 예, 저희가 일단 네. 아, 이거 먼저 후배가 하는 거예요. 저희 MC니까. 아, MC가. 깔끔하게 예. 싸워서 이기. 아, 제가 먼저. 예. 예. 내가 먼저 할 거야. 아, 예. 예. 한 번이에요, 기회 한 번. 오. 와우. 자, 묶어요. 오케이. 우와, 많이 묶어. 어, 이 정도? 많은 거 아닌가요? 아, MC면 이 정도 해야 돼. 아, MC 이 정도 해야 되나요? 자, 신동 씨, 도전! 그렇지. 아까랑 비슷한데? 야, 동희 씨가 제일 큰데? 제가 예. 호흡 연습을 해봐서 하는데 예. 남들은 호흡을 이렇게 크게 들이마시면 폐활량이 이렇게 커진다고 생각하지만 예. 절대 아닙니다. 제 죽일 때까지 뱉어요. 안 나올 때까지. 쥐어짜서 뱉은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게 폐활량이 커지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들어요! 있어, 있어. 우와! 어, 우리 할아버지 야. 모습이지. 이야, 많이 보여. 야, 자. 아니야, 비슷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비슷해요. 지면 안 되잖아요. 지면 안 되죠. 일리 있는 얘기야? 어, 진짜로. 최다 메터. 기절하기 직전까지, 기절하기 직전까지. 잠깐만. 자. 꿈이다, 꿈. 꿈이 뭐야, 저희한테. 이게 은근히 이거 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네. 아, 호흡에서 지면 저희가 더 호흡이 좋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길 수도 있어요. 네. 호흡은 우리가 선배님이 되는 거예요. 네. 살았어요, 이거 살았어요. 입에 됐다 떨어지면 끝이에요. 됐다 떨어지면 끝이에요. 저희가 마지막에 입에 한 번 되면 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웃기기 없어요. 웃기면 방송 끝나고 잠깐 보면 됩니다. 자, 뒤돌아 있겠습니다. 아마가. 자, 김태형 선배님, 끝까지. 저희 동해 씨, 장학금 걸렸어요. 동해 씨 걸렸어요. 자,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와, 많이 불었다. 이야, 우와. 이야, 우와. 이게 거짓일 경우에 지옥 갑니다. 오오. 3천회를 사가면 안 가요. 하나, 아, 죄송합니다. 그건 딱 봐도 폐가 요만한데. 예. 와, 역시 선배님들이십니다. 근데 이렇게 색깔별로 풍선 보니까 예. 옛날 생각나네요. 맞습니다. 그때로 돌아가서 예. 내가 그 팀의 팬클럽이 됐다 생각하고 응원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여섯 개의 수정책 시작!
타입업 팀. 참 못한다. 너무 티나잖아요. 예. 이런 걸 얼마나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어, 그래요? 슈! 유진! 받아! SES! SES! 풍선 잘못 고르신 것 같아요. 동방신기 뭐죠? 몰라요. 동방신기? 동방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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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었어요. 아, 아, 할 일이 없으니까. 멋있어요, 멋있어요. 자, 이제 GOD. 기억이 잘 안 나지?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떠나가. 제발 가지 마. G.O.D. 자, 계속해서 슈퍼주니어와 선배님들과 함께 버리는 빗바람 축구대회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보시는 말이죠. 축구대가 있습니다. 네. 서로 상대편이 머리를 드밀어서요. 예. 잠시만요. MC로서 너무 저렴한 표현 아닙니까? 네. 머리를 넣으시고요. 신동 씨 같은 경우 머리가 안 들어가면 어떡하죠? 넣어야 됩니다. 어떻게든 넣어야 됩니다. 네. 오로지 입바람으로만 예. 세 골을 먼저 넣은 팀이 이기는 거고요. 네. 승자에게는 정해 보이시는 1등급 탁구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탁구공이요? 날계란 아닌가요? 날계란 같죠? 1등급 탁구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1등급 탁구공인데 반전? 자, 패한 팀에게는 목에 그렇게 좋다는 네? 길보탕이라고 합니다. 길보탕. 길보탕이 뭐예요? 맞나요? 길경. 아, 길경탕이라고 합니다. 길보탕은 뭐죠? 길경탕. 어떤 길자예요? 어떤 경자인가요? 길길자에 네? 경경자입니다. 아, 좀 맛 좀 보시죠, 어떤지. 이게 예. 많은 분들 뭐 간장 아니냐, 예. 김 빠진 콜라 아니냐 이러는데 정말 길경탕입니다. 그러면 확인 한번 해보죠. 이특 씨가 먼저 맛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에 정말 좋은 겁니다. 예. 김 씨 안 됩니다. 김 씨. 예. 자. 이게 네. 사실 저희끼리만 이렇게 먹어보면 진짜냐 가짜냐 말이 많잖아요. 네, 김태우 씨를 예. 사랑하시는 우리 팬분께. 잠깐 입에만 다 댔다가 하면 됩니다. 예. 저희가 어떤 방송을 짜고 하는 거 아니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살짝만 예. 입만 대세요. 입만 너무 그만. 많이 드시지 말고. 어때요? 말도 못하겠어요. 아, 진짜예요? 진짜로. 예. 자, 반드시 승리하라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자,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배팀이 경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이 밑에는 안 잡히죠, 카메라로? 네, 밑에는 안 잡힙니다. 발로 이렇게 차면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럼 경고예요, 경고. 예, 예. 오로지 바람으로만. 오로지 입바람으로만. 입바람으로만. 자, 자. 새 골입니다. 예. 준비, 시작! 우와! 와! 아, 잠깐! 자, 이동해, 이동해 선수. 자, 김태형 선수 받아서. 아, 슛! 아, 신동이, 아! 제이씨엠! 저 차살골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아! 드로잉입니다, 드로잉. 드로잉이세요? 드로잉입니다. 드로잉. 아하! 아! 그렇습니다, 자. 시어머니! 아! 자, 잔기술, 잔기술! 자, 케이시! 맞고! 그대로 맞고! 슛! 아, 저 슬슬 현기증이라는 시간이죠? 맞고! 케이시 골! 야, 잘한다. 이거 어렵네요. 몸을 하나도 안 움직이는데 식은땀이 나네요. 자, 이동의 공격! 자, 김태형 공격! 지기 싫다, 지기 싫다. 한 골 남았어요. 자, 준비, 시작! 과연! 자, 슛! 어, 좋아, 좋아, 좋아. 아, 진짜 좋아, 간다! 좋아. 우와! 아, 아, 이동의 경고. 왜요? 제 때 아니에요! 왜? 제 때 아니에요! 잘한다, 잘한다.
미안하다. 왜? 고! 아니, 경기장 밖으로 손이 나왔습니다. 핸드링입니다. 아니 여기 지금 가운데 보세요, 애키들. 반칙을 했잖아요, 반칙을. 예. 경기장 밖으로 손이 나오면 안 됩니다. 자, 계속 킥오프! 굉장히 치열합니다. 야, 골대 맞으면 안 되는데! 골대를 맞추면 진짜. 아깝다. 진짜. 와, 중거리 공격을. 완전 중거리 주셨네. 손으로 넣기는. 안 돼, 안 됩니다. 손으로는 반칙입니다. 아, 그대로! 아, 그대로! 바람 축구 대회에서 네. 패배를 했기 때문에 네. 그 길경탕을 네. 저희가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야. 일단은 뭐 약속은 약속이다 보니까 우리 선배님들이 따라주는 만큼 저희가 먹겠습니다. 그럼 이게 세 명이서 나눠 먹는 거예요? 예. 자, 우리 선배님께서 길경탕을 네. 사사해 주십니다. 사사 중사사 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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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 아, 감사합니다. 예. 아, 이 정도 제가 나눠 먹는 거예요? 아니, 일단 태호가 처음 본다. 떠 있었구나. 어떻게 정 없이? 예. 네? 듬뿍 주세요, 듬뿍. 아,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이거 주워요. 먼저 먹어요. 가벼워야지. 아, 목이 좋다니까. 가벼워야지. 아니, 안 되죠. 그럼 마지막에 드셔야 돼요. 가벼워 해서 1등 하는 사람이 순서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팀들끼리 싸울 거야. 자, 안 내면 지기 가위바위보! 아직 모르는 거야. 아니, 2등은 의미가 없어요. 특히 저희 둘이 아직 남았어요. 오, 재밌겠다. 네. 어느 분에게 응원을 드리겠습니까? 동해 씨께 응원을 하겠습니다. 동해 씨를 응원한다고 그 말이죠?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가위바위보! 난 진짜 말하고 싶었던 건요. 네. 아, 눈물 나려고 그러는데. 예. 형 진짜 좋아했어.